장생포 수국을 더하다 페스티벌 안내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추천 코스가 적혀 있어요. 추천 코스대로 돌아보겠습니다. 장생포 옛마을, 여기는 원래 유료 요금인데 지금 수국축제 기간 동안에는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자, 화이팅!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 거 맞아요? 아니, 여기 손이 있어가지고. 아, 하트 모르네. 들켰다. 아저씨랑 꼭 잘 어울린다.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지금은 웨일즈 판타지움으로 구경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의 꽃이 수국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쁘당. 수국정원에서 올라오시면 고래광장에 프리마켓 쪽과 푸드트럭 체험존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짠맛 먹어봤어요. 체험 코스도 있습니다.
장생포 수국페스티벌이 작년에도 와봤고 올해도 와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꽃도 정말 많고 포토존도 많이 생기고 볼거리, 구경거리도 많습니다. 야간에도 오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울산 수국축제 자리 잡았어요. 화이팅!